설 연휴를 맞아 충남 아산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시락 나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김민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5일 아산시 배방마음생활문화센터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시락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세군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세현 아산시장과 유계준 사관, 적십자 봉사단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나눔하는 따뜻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팬데믹 속에 2020년 3월달부터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과 대체식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2022년 구정설을 맞이해서 자선냄비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설 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 어르신들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받고자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유기준 사관은 이번 도시락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이 설 명절을 맞이해 도시락을 나눔하며 풍성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경로식당을 중단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어르신분들과 힘든 이웃에게 든든함을 선물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